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청정한 도를 널리 알려주시니 그와 같은 도리를 청정 공덕한 천왕을 줄여서 정안이라 했죠. 청정 공덕한 천왕이 그와 같은 것을 청정 공덕한 그걸 정안이라 했죠. 그 천왕이 그 도리를 능히 관찰하여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천왕이요? 가해락 대천왕이 준자. 가해락 대천왕의 또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 다음은 열애의 지혜는 끝이 없으사. 변제란 말은 끝입니다. 가와 끝째자 가와 살피 경계가 없으사. 일체 세간이니 능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일체 세간 중생들은 부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부처님은 세간 중생을 다 알 수는 있지만은 세간 중생은 부처님을 알아보기가 힘들죠. 전등록에 보면은 이런 분이 있어요. 양수선사. 양수 강사요, 이분이. 나중에는 선사 되었지만 마곡 스님이 마곡 우리나라 마곡사 절같이 마곡이요. 마곡 보철 화상 마곡 선사. 이분을 찾아갔어. 양수라는 강사 스님이 찾아가가지고 그 불교를 부처님의 최고 진리를 알려고 마곡 보철선사가 마곡 스님이 참 도가 높은 큰 선지시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을 찾아가서 불교 깊은 진리를 물으려고 이제 가서 이제 찾아가서 대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물었어. 이제 물으니까 마곡 스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양수야 하고 불렀어요. 양수가 내나 그 강사신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예 하고 대답하다가 그 순간에 깨쳐버렸어. 그건 쉽게도 터득하지요. 그래놓고 얼마나 좋던지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강원에서 불교 학생들을 위해서 강사로 강의를 해봤자 그렇게 깨달음을 얻지 못했거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온몸에 그냥 그야말로 참 환희가 넘쳐 흐르고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 기분이라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이제 자기 절에 가서 경을 이제 다시 강의를 했어요. 그때 강의할 때 그 강의는 평소 강의보다는 이제 다르지 이제 눈이 밝아졌으니까. 그러니까 강의도 아무렇게나 하는 것보다 불교 경안이 열리든지 불교를 제대로 잘 알든지 진리를 터득해가지고 강의를 해야 그 강의가 옳은 강의라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말을 했죠. 제인의 지천은 양수가 진지연이와 이런 말도 자랑이죠. 자랑. 저런 말 할 게 뭐 있어. 내가 보면은 양수 보면은 볼태기 하나 때렸으면 속 시원하겠는데 뭐라고 이제 그 자기 밑에 그 강의 받는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 사람이 아는 곳은 내가 양수가 다 알아.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은 내가 다 알고 있지만은 양수 지천은 양수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자리는 그곳은 여러 사람은 모를 것이네. 어? 모를 것이라. 자기가 이제 마곡스님 찾아가서 견성하고서 말이죠. 견성한 그것을 이제 발표한 거죠. 여러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부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의 지혜는 부처님이 다 알 수가 있지만. 그래서 부처님은 잘 아신다 해서 부처님의 별명이 뭐라냐면은 일체 지자. 부처님을 일체 지자라고 하고 부처님을 일체 각자라고 하고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깨달았어요. 또 세간에 부처님은 세간의 도리를 다 잘 아셨어요. 열의 치포 가운데 세간이죠. 세상 중생들을 아는 것은 부처님이 다 아신 거예요. 또 부처님은 명행조. 명과 행이 좋게요. 열의 은공, 정변지 나오죠? 정변이라도 가고. 대각이라도 가고. 부처님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대각이라 또는 묘각이라 또는 정각이라 부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또 있죠? 원각이라 부처님은 크게 깨달았어요. 대원각이라고 또 하고 대자를 더 붙이다 대원각 보살 이름도 있죠. 그렇게 부처님은 별칭이 많습니다. 부처님은 세간의 도리를 다 아신다 해서 세간에 명향종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명이란 말은 해명이요. 해명 지혜고 행은 수행이고 그래서 지와 행이죠. 부처님은 명향종이란 말은 바로 지와 행. 지혜를 뜻합니다. 지와 행이 구족하신 분이다. 그래 지행 일치의 경지에 도달하신 분이죠.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또 행도 갖추어야 하거든. 행과 지를 행지 구비는 여거 이륜이라. 행과 지가 다 구비한 것은 온효신님이 이런 말씀 했죠. 행지 구비는 여거 이륜이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요. 구름마에 보면은 바퀴가 둘 있어야 가지요. 자리 타는 여조 양육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이런 것은 여조 양육이라. 새가 나래가 둘이 시합니다. 하나만 가지고는 못 날아가요. 행과 지가 구비한 것은 구름마 수레 두 바퀴와 같고 자리와 이탈을 성취해서 다 둘 다 겸하신 것은 새의 두 나래와 같은 거다. 그게 명행육이라. 부처님은 자리 이탈도 다 겸했고 또는 행과 지를 다 구비했단 말이에요. 정변지 부처님은 바르게 알고 두루 알아요. 진리를 하나도 허위 틀리게 아는 게 아니라 아주 참 진정하게 바르게 알고 또 두루한다. 정지 변지라요. 그 어떤 질적으로는 바르게 알고 양적으로는 두루 알고 폭넓게 아는 거죠. 두루한다는 것은 또
또 바르게 감당하신 그 질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심오하고 그야말로 바닥까지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가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을 크게 깨달은 분이라 해서 대각이라 하이다고 묘각이라 묘하게 깨달았다 바르게 깨달았다 또는 대원각이라 원각이라 하이다고. 그러니까 열애의 지혜는 끝이 없어요. 없어서 일체 세간이 능히 측량할 수 없어 잘 모른다 말이죠. 다행히도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경전이 있으니까 경전에 의해서 의해가지고 부처님의 지혜와 경계가 어떤 건가 하는 것 대량 어렴풋이 조금 한 만 분의 일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안다는 것은 극히 작은 분량입니다. 중생의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을 영원히 없애시니 부처님이 설법에서 중생들의 무명 번뇌 캄캄한 것이 무명 아니오? 무명은 그 어리석고 어두운 그 마음을 사람이 욕심 자체가 굉장히 어두운 거라 욕심이 가려우면 이성을 잃고 마음이 자기 본래 양심이 제대로 가시죠 나타나지를 못하죠. 양심 선언을 해도 욕심이 가리운 상태에서는 양심 선언에도 가짜 양심 선언이요. 선언을 한다고 말했는데 보니까 틀린 말들을 그냥 마구 해놓고는 양심 선언했다고 하니 말이에요. 그게 다 치암심에서 하는 거니까 맞지 않죠. 대해가 이에 들어가서 부처님은 그 깨달음의 그 도리에 들어가서 대해란 것은 가해락 대해천왕이죠. 가해락 대해천왕. 이 다음으로는 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밑에는 다 똑같아요. 가해락 대해천왕을 줄여서 대해라고 했어요. 대해천왕이 이 도리에 들어가서 깊이 안주합니다. 편안히 머물러 있단 말이죠. 열애의 지혜에 안주를 합니다. 술은 먹지 않고 안주만 먹구만. 열애의 공덕은 불가사의하며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공덕은 지혜는 밖에 꿰뚫어 아는 힘을 지혜라 하고 공덕이라고 한 것은 부처님이 과거 다생겁을 두고 보살도를 닦아서 중생계에 한없는 이익된 덕을 많이 베푼 것이 그게 공덕입니다. 공덕은 수행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가지고 얻어진 그 좋은 덕을 공덕이라고 해요. 그 공덕도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으며 중생이 보는 자가 중생들이 부처님을 보기만 하면 번뇌가 다 사라져. 요즘 사람들은 보기만 해가지고 번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번뇌가 더하지요. 나체 여인상을 아무데나 이렇게 걸어놓고 가면은 그 볼 때 그게 번뇌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번뇌를 더 증강시키거든. 부처님은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은 저 보기만 해도 몸에 광명이 나고 그야말로 깨달은 그 도리가 그대로 그냥 몸에도 다 풍기고 있으니까 부처님을 보는 사람만 보는 자마다 번뇌가 사라진단 말이야. 옛날에 저 당송 팔대가와 같은 그런 유명한 천하문자이 있었죠. 황산고. 황씨가 많아요. 황산덕 또 무슨 황희돈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 있었죠. 중국에는 황산국이라고 황정견이지 이름은. 고가 산국이요. 황정견. 황정견은 이름이고 산국은 호라요. 이분이 시를 잘 씁니다. 소동파 제자죠. 저분이 소동파의 상수 제자요. 시는 소동파보다 더 잘 쓴다고 소동파가 그 황산덕 자기 제자를 황산덕이 아니라 황산고 자기 제자를 더 높이 평가했죠.
신은 자기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소동파도 만고의 문장 아니요? 당송 8대가 소동파 아버지 소로천이 자기 동생 소자천이 이 삼부자가 다 중국 천지를 주름 잡은 분이요. 그 밑에 조카 손자까지 그냥 글자라는 그런 문인들이 시인들이 그냥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명당 참 잘 썼어. 소동파. 그런데 자기 제자 광산곡이 시를 자기보다 잘한다고 하는 분인데 처음에 광산곡이 시를 쓸 때 전부 다 연애 그것은 그 연정을 말하는 그런 연시를 많이 썼어요. 연시. 시도 그런 시를 쓰면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연자로 발음하지요. 연애 연자하고 똑같아요. 내가 연애를 자꾸 그런 연애의 감정을 붙돋는 그런 애정시라요. 요즘 말하면 애정시를 많이 써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치만 보면은 그냥 홀딱 반하게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게 그런 시를 멋지게 잘 쓰니까 자기 딸에는 그 재주를 세상에다 뽐내는 그런 좋은 재주를 자랑한 그게 되는데 그때 원통 법수 스님이 또 큰 선지식이요. 원통 법수 스님이 황산곡을 보고는 크게 야단쳤어요. 원통 법수. 이분을 만나기를 잘 만났지. 그러니까 선지식을 만나야 돼. 선지식 안 만나면 일생을 그르칠 뻔 했죠. 법수는 법명이고 호가 원통이요. 원통 법수선사를 만났는데 원통 법수선사가 황산곡을 보고 되게 나무래요. 뭐라고 나무랬냐면 그대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중에 저 말 뱃속에 들어가고 소 뱃속에 들어가고 싶냐고 그렇게 야단을 되게 했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대가 이 세상에 나와서 뛰어난 재주를 갖고 그렇게 글도 잘하고 시도 잘하고 학문에 능하고 아주 참 준수한 학자로서 왜 하필이면 그런 거 애정시를 늘 쓰냐 말이야. 애정시를 보고서 마음이 음탕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번외가 더욱더 잘하게 하면은 잘못하면 사막도에 들어가고 만약에 선근 복이 있더라도 말 뱃속이나 소 뱃속에 들어가기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말 되든지 소 되든지 그런다는 그 말 아니요? 선근이 있더라도 복을 지었더라도 그 말을 듣고는 두 무릎을 딱 꿇고 황산곡이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자기가 과거에 그런 시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걸 이제 유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빌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시를 쓰지 말고 불법성 삼보를 찬양하고 이 정법에 모든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깨우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글을 쓰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발심했어요. 불교의 독실한 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황산곡이는 그야말로 술도 먹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뭐 마늘파도 먹지 않고 제계를 쓰고 보살계를 받고 보살계를 받고서 발원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발원문을 적었어요. 그때는 180도로 전환되었죠. 발원문. 황산곡 발원문이 참 뛰어나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와서 이제 불법에 귀우해서 자기 원을 바란 글을 쓰는데 그 글이 보면 치문에도 나옵니다. 치문책 강원 교재로 처음에 배우는 치문책에도 나오고 불조통계도 나오고 불조통계도 나오고 고승전 같은 데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발언문을 쓰고 참여를 하고 미타 정토발언을 했어요.
정토 수행을 했습니다. 아미타불 그 아미타불 극락세계 가는 그 수행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크게 깨달아가지고 선지식이 되었잖아요. 황산곡이. 그래서 황산곡을 대해서 대화를 나눈 사람은 다 불법에 침취하게 만들어. 번뇌가 이제 사라져. 처음에 연정시를 쓸 때는 번뇌가 자꾸 불어나게 증가하게 했는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황산곡을 만나서 대화만 통하면 다 불교에 좋은 그 선근 공덕을 다 발기시키게 만들잖아요. 부처님은 그것보다 더하지. 그래서 열의 공덕은 불가사이라서 중생이 보는 자가 번뇌가 다 없어집니다. 널리 세간으로 하여금 안락을 얻게 하시니 부처님은 모든 세간 중생으로 하여금 몸과 마음이 편안함을 얻게 한다 말이죠. 절에 가서 공화를 수천 번 드리는 것도 좋기야 좋지만 첫째 마음을 편안히 갖는 게 가장 좋아요. 절에 가서 불공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근심 걱정이 있고 불안하고 마음의 갈등이 막 팥죽 끓듯이 막 부글부글 망상이 끓어오르면은 별로 것이 저 크게 공덕을 얻을 수가 없죠. 마음이 항상 편안해야 돼요. 편안하면은 바로 그 자리가 더하면은 극락이다. 마음 편안하면 극락이고 마음이 괴로우면은 지옥이죠. 뭐 그렇다 해서 나쁜 일을 하고도 마음을 편안히 가지면은 그게 극락이 되냐면 그건 또 아니에요. 나쁜 일을 하면 자연히 불안하게 되는데 뭐 지 아무리 누구라도 불 옆에 가까이 가면 뜨겁지 뭐 별 수 있어요. 물 속에 들어가면 물에 젖지 뭐.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해가지고 태연하게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것은 그건 아주 그야말로 눈 가리우고 보려고 하는 거나 똑같죠. 눈 가리고 어떻게 보냐고 말이요. 보려고 아무리 마음을 가져도 그건 못 보잖아요. 눈을 가리우고 본다면 그와 같은 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행공덕을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 그보다 더 극락이 없죠. 그건 부동자재천왕이 아까 저 어떤 천왕이라고 나왔죠. 부동광 자재천왕이죠. 부동광 광자가 생략되었죠. 일곱자로 만들라니까 부동광 자재천왕이 그 도리를 능히 보았습니다.